안녕하세요. 정보보안 기사 시간입니다. 아, 저는 유풀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제, 닉네임이라 해야 되나? 예. 그걸 하고 이제 시작해줘. 유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암호화에 대해서 해볼 건데요. 전번에 했던, 공개키, 키 배송 문제에 대해서 했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공개키 암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공개키 암호가 뭐냐? 그 다음 기본 규칙, 공개키 암호화의 장점이 뭐냐, 그 다음 쓰임새가 뭐냐, 그 다음에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의 분류에서 크게 소인수분해, 알고리즘의 그 수학적인 토대가 되는 게 뭐냐, 소인수분해하고 이산대수다, 공개키 암호의 역사, 그 다음에 대칭키 대 비대칭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항상 사람은 제가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해보죠. 자, 키에는 두 가지가 있죠. 예. 복습을 계속하는 거죠. 예. 처음에 대칭키가 있고 그 다음에 공개키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비대칭키라고 부르죠. 예. 자, 대칭키에는 뭐 어떤 게 있다? 스트링 있고 블록이 있다. 스트림보다는 블록이 더 그 좀 개념이 많죠. 스트림에는 두 개가 있죠. 동기식 스트림과 비동기식 스트림. 한번 크게 한번 적어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블록에는 뭐가 있어요? 블록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하는 거니까 블록 암호화에서 해야 되는 게, 뭐, 종류야, 뭐, 시드냐, 데스냐, 뭐, 이런 거 하고, 그런 건데, AES냐, 그거냐, 그건데, 중요한 게,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확산과 혼돈, 이게 들어가죠. 예. 이런 거 들어가는 거잖아요. 혼돈스럽게 한다. 이게 뭐, S박스. Substitution, 그 다음에 확산이 뭐냐, P박스. 퍼뮤테이션. 그래서 이제 혼돈 같은 경우는 뭐냐면 i를 뭐 다른 글자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게 혼돈스럽게 하는 거고, 확산은 뭐예요? 퍼뜨리는 거죠. 퍼뜨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i가 들어왔는데 i를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확산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이해하기 힘들게 만들어버리 이런 식의 걸 했던 거고, 그 다음 대칭키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이제 공개키하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 어떤 게 있다? 여기는 대칭키는 키를 하나를 썼다. 키를 하나 썼어요. 키를 하나 썼고, 이것 때문에 키 배송 문제가 생겼다. 송신자하고 수신자 간의 키 배송 문제를, 키를 배송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긴 게 공개키다. 공개키는 두 개의 키를 사용한다. 어떤 거? 비밀키하고, 비밀키는 자기만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공개키. 이건 남들이 가지고 있어서 상관없는 거. 이 두 개를 통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에는 뭐고? 이산대수하고 소인수 분해. 두 개의 알고리즘으로 분류가 된다. 그래서 이산대수에 속하는 알고리즘과 소인수 분해에 속하는 알고리즘, 그 다음에 대칭키에 속하는 알고리즘과 공개키에 속하는 알고리즘. 이걸 시험 문제에 자꾸 내는 거죠. 예. 이 종류를 알고 있는지. 안에 있는 그 아주 깊이 있는 걸 모르더라도 이런 걸 대충 알고 있어도 이론에서는 거의 대부분 맞출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알고 있어도.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그 공개키 암호에 대해서 이제 시작해 보죠. 네. 오늘은 RSA까지 가는 걸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RSA까지 하는 걸로. RSA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게 실기든 필기든 나올 수 있어요. 시험 문제가.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죠. 자, 공개키 암호. 기본 개념. 공개키 암호는 사전에 비밀키를 알고 있지 않은 사용자들에게 안전하게 통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키 배송할 필요 없다는 거죠. 공개키 암호에는 공개키와 비밀키라는 두 개의 키가 존재하며 공개키는
누구나 알아도 되고 비밀키는 소유자만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비밀키를 남한테 털리게 되면 다 털리는 거죠. 공개키 암호는 대칭키 암호와 달리 키를 암호화키와 복화키가 다르다고 해서 뭐 이렇게까지 어렵게 쓸 필요 있나? 비등키야. 다른 말로 비대칭키 암호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자, 기본 규칙이 이거요. 공개키 A의 공개키로 암호하면 A의 개인키로만 복화. 이거 한번 해보죠. 이걸 이제 기본인데 이걸 모르고 있으면 좀 헷갈리니까 이거죠. 항상 이걸 하면 이제 송신자하고 수신자가 나오죠. 송신자는 보내는 사람이고 수신자는 받는 사람이죠. 암호에서는 이게 앨리스고 이게 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낼 때 키가 두 개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가면서 이제 계속 이 공개키가 어떤 건지를 알아보겠는데 지금은 키의 입장에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공개키가 있고 그다음 비밀키가 있죠. 누구의? 앨리스의. 밥에 밥도 공개키가 있고 비밀키가 있죠. 자, 그래서 공개키는 우리가 이제 인증 같은 우리가 공개 인증서 할 때 이 공개키는 누가 가지고 있다? CA가 가지고 있잖아요. 국가가 인증해 주는 기관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이 공개키들은 여기에다 다 맡겨 놓는 거죠. 이렇게. 다 가지고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공개키를 가져올 수 있죠. 예.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만약 이제 암호화 측면에서 해 보자고요. 앨리스가 공개키로 암호를 했어. 그러면 보내면 아예 봐요. 제가 설명을 좀 다시 해 볼게요. 그러니까 자, 앨리스가 공개키를 보내요. 이렇게. 그러면 앨리스의 공개키로 암호화된 것은 누가 볼 수 있다? 누구만 볼 수 있다? 앨리스의 비밀키만 볼 수 있어요. 자, 앨리스의 공개키로 암호화해서 보내면 앨리스의 공개키로 복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그러면 앨리스의 공개키로 암호화한 걸 밥의 공개키로 복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없다. 그러면 앨리스의 공개키로 암호한 것을 밥의 비밀키로 복구할 수도 없다. 없다. 자, 앨리스의 공개키로 암호화된 건 누구만 풀 수 있다? 앨리스 본인의 비밀키만 풀 수 있다. 이게 키포인트죠. 자, 그럼 이거죠. 자, 일반적으로 보낼 때 이걸로 보내는 거죠. 앨리스가 자기의 비밀키로 암호화해서 보내면 앨리스의 공개키로만 풀 수 있는 거죠. 그럼 앨리스의 공개키를 풀기 위해서는 CA한테 요청해서 앨리스의 공개키를 받아서 이걸 푸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앨리스를 A라고 표현해. 앨리스의 공개키로 암호한 것은 뭐로만 복구하시겠다? A의 앨리스의 비밀키로만. 즉, 이 말은 앨리스만이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밥의 공개키로 암호한 것은 누구만 볼 수 있다? B, 밥만 볼 수 있다. 뭘로? 비밀키로. 이것만 되는 거예요. 이것만. 이것은. 이거 이외에 다른 쌍은 절대로 압축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누구 소유의 공개키면 그 소유자의 비밀키. 밥의 공개키면 밥의 비밀키로만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그래서 이제 앨리스하고 밥이 있다고 치고 실제적으로 한번 보내는 거죠. 자, 공개키 누구의? 앨리스의 공개키, 앨리스의 비밀키 있고, 자, 밥도 공개키가 있고 비밀키가 있죠. 자, 밥이 편지를 쓰고 싶어요. 누구한테? 앨리스한테. 그러면 누구의 공개키로? 앨리스의 공개키로 내 편지를 암호화해서 보내면
앨리스만 풀 수 있죠. 왜냐하면 비밀키는 앨리스만 가지고 있잖아요. 앨리스의 공개키로 암호를 하면 앨리스 같은 사람의 비밀키로 풀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누구만 볼 수 있다? 앨리스가 비밀키만, 앨리스만 비밀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앨리스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반대의 경우에요. 밥이 자기의 비밀키로 암호화를 했어요. 암호화를 했어요. 밥이. 그러면 누구만 풀 수 있어요? 밥의 공개키로만 풀 수 있죠. 밥의 비밀키로 암호화하면 밥의 공개키로 풀 수 있어요. 그러면 밥이 보낸 걸 보고 싶으면 C한테 밥의 공개키를 요청을 해서 그걸로 풀면 돼요. 하나는 편지를, 위에 같은 경우는 편지고 밑에 있는 것은 결제하는 거죠. 내가 결제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거. 맞죠? 내가 밥이 비밀키로 암호를 했다는 것은 밥의 공개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암호화된 걸 복구시켜서 그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암호화 방식은 어디 쓰겠어요? 결제, 전자결제. 내가 결제했다. 어? 내가 결제했다. 그걸 이제 만천에 알리는 거예요. 예, 그때 쓰는 거고, 이제 편지 보낼 때는 뭘로? 상대방의 그러니까 밥이 앨리스한테 편지를 보내려면 앨리스의 공개키로 암호화를 시켜야지만 앨리스가 비밀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편지를 쓸 수 있다는 거죠. 편지. 자, 제가 설명을 잘 못해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자, 이게 그 룰이에요. 예. 자, 공개키 암호화의 장점은 키 배송 문제를 해결했다. 비밀키는 소유자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키 관리 문제 해결. 공개키를 중앙에서 관리. 인증. 메시지를 발송한 소유자 인증. 자, 그 다음에 부인 방지. 메시지를 발송한 소유자임을 부인하는 것을 방지. 자, 하나씩 해볼게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 맞는 말일 수 있고 정말 따지면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자, 키 배송 문제를 정말 공개키에서는 해결했는지 이것부터 한번 따져보죠. 자, 자, 앨리스가 있고 밥이 있어요. 그래서 앨리스가 밥한테 편지를 쓸 거예요. 앨리스가 밥한테 편지를 쓸 거예요. 편지. 자, 밥만 봐야 되기 때문에 밥의 공개키로 암호화를 하겠죠. 그러나 보내겠죠. 밥은 또 자기의 개인키로, 밥의 개인키로 복화해서 그 내용을 보겠죠. 맞죠?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중간자 공격. 멜로리라는 애가 끼었어. 얘는 도청하는 애야. 그래서 밥에 편지가 써서 보내면 이 둘 간에 도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앨리스가 밥의 공개키가 필요하잖아요. 밥한테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 근데 멜로리가 이 밥의 공개키를 가로채요. 누구 거 밥에. 그 다음에 자기 걸 줘요. 공개키를. 멜로리의 공개키를 줘요. 그러면서 앨리스한테 속이는 거죠. 이 공개키는 밥의 공개키야. 이렇게 하면 중간자 공격이 되잖아요. 이 공개키에서도 중간자 공격이 돼요. 중간자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앙에서 공인된 단체가 모든 공개키를 다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CA 같은 거. 공인증서. 모든 사람들의 공개키를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밥이 공개키를 요청해요. 누구의 공개키를? 아니, 앨리스가 밥의 공개키를 요청하면 CA는 정확하게 밥의 공개키를 얘한테 줘요. 중간자가 이걸 뭐 해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자 공격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중앙에서 공개키를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공인인증서 경우에는 키 배송 문제는 해결했지만 그 공개키 그러니까 그 중앙의 공개키를 관리하는 그런 기관이 없다면 중간자 공격을 당할 수 있어요. 예. 그건 이제 엄밀히 분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키 관리 문제 해결. 공개키를 중앙에서 관리. 이것도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중앙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공개키를. 예, 그 말이야. 관리해야 되고 메시지를 발송한 소유자 인증.
부인 방지. 자, 인증이라는 것은 내가 이 메시지를 보내는 게 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메시지 보낼 때 이 메시지를 뭐 자신의 비밀키로 어떤 뭐 전자 서명을 하면 비밀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서명한 거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이 사람의 공개키로 풀어보면 그게 풀리거든. 그러면 아, 이 사람이 보낸 게 맞잖아요. 그럼 인증이 되는 거예요. 아, 누군가가 보낸 게 확실하다, 인증하다. 그리고 네가 보낸 게 맞지 않느냐 해서 부인 방치하지 마라. 네가 보내놓고 네가 보내지 않았다고 넌 말 못한다. 왜냐하면 너의 비밀키로 전자 서명을 했기 때문에 풀어보니까 너의 공개키로 풀어보니까 풀리더라. 그러면 네가 맞지 않느냐. 그래서 부인 방지. 이 두 개가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다는 거고. 자, 공개키 암호의 쓰임새. 암호와 공개키는 대칭키에 비해서 속도가 느림으로 소량의 메시지를 암호하는 데 적격하고 인증. 주로 메시지를 인증 및 부인 방지 용도로 쓰인다. 공개키는 어디에 쓰이나? 전번에 얘기했지만 하이브리드 암호화 방식이죠. 하이브리드. 리드 암호화 방식. 이 방식이 어떤 거예요? 자, 평문이 있어요. 플레인 텍스트가. 평문. 이 평문을 암호화해야 돼. 이건 뭘로 한다? 이건 이제 그걸로 하는 거죠. 뭐 대칭키로 하는 거죠. 대칭키로. 키 하나가 있는 거. 키 하나만 있는 걸로. 이건 속도가 빠르니까 대칭키로 평문을 암호화하고 인증. 누가 보냈는지 인증할 때. 전자 서명할 때. 그다음 내가 보낸 게 맞다. 부인 방지할 때. 어떻게 해요? 뭐 평문을 말고 이걸 해시하고 해시 값을 떠서 이 해시를 어떻게 한다? 보내는 사람의 개인키, 암호화키, 아니 개인키, 비밀키 또는 개인키로 암호화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평문을 암호화한 암호문 플러스 자기의 개인키로 그 서명을 같이 해서 보내는 거죠. 그러면 받는 사용자가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한 경우는 암호할 때 쓰였던 이 대칭키의 비밀키 있잖아요. 비밀키. 비밀키를 그 개인키로 이 사람의 개인키로 암호화해서 같이 보내는 거죠. 그러면 받는 사람이 이제 이거 풀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이 사람이 공개키로 풀면 되죠. 공개키로 풀면 이 비밀키를 풀 수 있고 이 비밀키를 풀면 암호화된 이 내용을 풀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할 때 이 하이브리드 암호화 이 평문은 대칭키로 암호화시키고 그 대칭키에서 썼던 비밀키라든가 서명 같은 것들 비밀키 서명들 다 포함되겠죠. 부인 방지하기 위해서 왜냐면 다시 해볼게요. 내가 정확하게 이건 정확하게 해야 돼요. 자 아니면 헷갈리니까 하이브리드 방식이다. 자, 메시지를 보낼 때 이렇게 보낸다는 거죠. 자, 평문이 있어요. 자, 이 평문을 대칭키, 키 하나를 쓰는 대칭키를 통해서 암호문을 만들죠. 자, 이거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대칭키 썼을 때, 대칭키 썼을 때 이 키, 비밀키, 이 비밀키를 어떻게 한다? 상대방이 봐야 된다. 상대방이. 밥이죠. 밥의 공개키로 암호하는 거죠. 밥의 공개키로. 그럼 밥의 공개키로 암호했으니까 이 비밀키를 뭐 복구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밥의 개인키. 밥만 이 비밀키를 알아낼 수 있어요. 비밀키를 알아내야지만 이 암호문을 다시 복구화시킬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밥의 공개키로 주는 거죠. 그럼 밥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앨리스가 보냈다. 얘가 보냈는지 인증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가 앨리스가 보낸 게 맞아? 인증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인증을 포함시켜야 되죠. 그 인증이 뭐예요? 평문을 해시를 떠요. 해시. 해시 떴죠? 이 해시를 이 뒤에 붙이는 거예요. 암호문, 그 뒤에 비밀키, 그 다음 해시. 해시를 뭘로? 앨리스의 개인키로.
앨리스의 개인키는 누가 들고 있어요? 앨리스밖에 안 들고 있어요. 그래서 앨리스가 자기 개인키로 딱 도장을 찍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세 개를 보는 거예요. 암호문, 비밀키, 해시를. 그러면 바로 이걸 받고 처음에 이걸 풀어봐요. 풀어봐서 비밀키를 먼저 풀어요. 자기만 풀 수 있죠. 그럼 비밀키를 안에서 암호문을 평문으로 복구시킬 수 있어요. 자, 평문을 다시 해시값 떠요. 그러면 보내온 이 해시값을 다시 앨리스의 개인키니까 앨리스의 공개키를 가지고 있는 누구나 다 풀 수 있어요. 밥도 풀 수 있어요. 밥도 풀어요. 그래서 해시값이 나와요. 이 두 개를 비교해봐요. 맞아. 값이 맞아. 그리고 앨리스의 공개키로 풀으니까 풀렸어. 이게. 그럼 앨리스가 보낸 게 맞아. 인증도 되고 그 다음 비밀키로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쓸 때 암호화를 이런 방식으로 해서 쓰는 거거든요. 예. 그때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 평문같이 긴 것들은 뭘로 한다? 공개키란다. 그 대칭키로 암호화를 하고 나머지 인증이라든가 아니면 비밀키 같은 거 전송할 때 그때는 이제 비대칭키를 보내는 거죠. 공개키를 보내는 거죠. 용어 외우기 쉽지 않네. 예. 그때 쓰는 거예요. 자, 공개키 암호화 분류, 공개키 암호화 분류, 소인수 분해, 이산대수. 이거 외워야 돼요. 소인수 분해, RSA, 그 다음에 라빈, 같은 알자. RSA, 라빈, 같은 알자. 그 다음에 이산대수는 L가말, DSA, ECC. 그 다음 하나 더 있죠. 우리가 공개키는 아니지만, 그 대칭키 할 때 배웠던 거. DPL만. DPL만이 이산대수의 촉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격이라는 거, 조상격이라는 거죠. 그 밑에서 이제 L가말 같은 것들이 퍼지고 L가말 통해서 DSA가 생기는 거고 뭐 이런 거예요. 이따 밑에 보면 그걸 족보를 알겠지만 공개키 암호화를 다시 한번 해보죠. 이건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시험이잖아요. 시험이니까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공개키 좀 짜증나시면 앞으로 빨리빨리 넘겨버리시면 돼요. 공개키는 소인수 분해 이산대수 다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다 나와요. 이것들 다 문제 나와요. 소인수 분해 문제, 이산대수 문제 푸는 문제가 나와요. 그 이제 실기에서도 나올 수 있고 필기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네, 소인수 분해는 뭐가 있다? 라빈하고 RSA SA 그 다음 이산대수에는 뭐가 있다? L가말. 이거 쓰기가 좀... 그 다음에 ECC 그 다음에 뭐 있더라? 죄송해요. DSA D다 시그네처? 네, 이거 할 때 이렇게 한다. 맞죠? 그 다음에 이산대수에 여기는 공개키잖아요. 공개키가 아니고 공개키가 아닌 뭐 대칭키 대칭키에서 썼던 게 뭐예요? DPL만. 이게 조상격이죠. DPL만을 알고리즘을 통해서 L가말이 생겼고 L가말을 통해서 DSA가 생겼고 ECC는 조금 더 좀 독특한 건데 얘도 근데 이산대수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이런 건 필요해 빼. 그냥 이건 비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중 수학적인 이론이 같은 것끼리 묶은 것은 RSA, 라빈. 수학적인 이론이에요. 만약 공개키냐 대칭키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면 DPL만 들어가면 안 돼요. 맞죠? L가마 DSS, DSA, DSS하고 DSA 차이점은 뭐냐? DSA하고 DSS 같은 말이에요. DSS하고 DSA.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전자서명 관련돼서 이제 알고리즘을 공부했을 때 뭐로 공부했느냐 이름을 DSS 알고리즘을 공부를 한 거예요. 이름이 그때 이제 여기에 출품한 많은 전자서명 알고리즘 중에서 1등으로 뽑힌 게 뭐다? DSA. 그래서 DSS나 DSA는 같은 말이에요.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DPL만 L가말 뭐 DSS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런 거예요. 이게 수학적인 이론이 뭐 소인수 분해
이산대수 이렇게 수학적인 이론을 물어봤지만 만약 뭐 공개키하고 뭐 대칭키 대칭키 알고리즘으로 묶은 것들라면 이 DPL만 빠지고 L가마라고 DSS, DSA, ECC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알아서 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이제 이산대수 아니 소인수 분해부터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인수 분해가 뭔지 이산대수가 뭔지 알아보는 거죠. 자, 소인수 분해를 알기 위해서는 소수를 먼저 알아야 되죠. 소수 1과 자신 외에 정수로는 똑 떨어지게 나눌 수 없는 정수. 자, 이런 거죠. 소수 다 아시겠지만 한번 해보는 거죠. 소수 자연수 중에서 1번 2번 3 4 5 6 6개만 해보죠. 곱하기 하면 이건 1 곱하기 1이에요. 이건 1 곱하기 2, 이건 1 곱하기 3이고 1 곱하기 4 또는 2 곱하기 2, 얘는 1 곱하기 5, 얘는 1 곱하기 6, 2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라고 하는 것은 1과 자기 자신 위에는 나눌 수 없어야 돼요. 그러면 4도 4는 소수가 아니에요. 1과 자기 자신 외에 또 나눌 수 있는 숫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니에요. 소수는 그래서 1, 2, 3, 5. 이게 소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소인수는 소수인수예요. 소인수 분해. 소인수. 소인수 할 때 소인수. 이건 1, 2, 3, 5, 5. 이걸 소인수. 인자값들. 소수 인자값들이에요. 소수 인수값들. 1, 2, 3, 5.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소인수가. 이것들로 이제 소인수 분해를 시키는 거죠. 어떤 값이 있으면 이 값들만 나올 수 있도록 소인수를 분해시키는 거예요. 소인수를 계속. 그럼 수학적으로 그 암호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네, 풀 수는 있겠지만 어렵다는 거죠. 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약수는 어떤 수나 식을 나누어 나머지가 없이 떨어지는 수나 식. 이게 약수예요. 약수죠. 나머지 없이 떨어지는 수. 이것 같은 경우 3. 약수. 어떤 수나 식을 나누 나머지 없이 떨어지나 수나 시, 뭐, 6 같은 거? 2 곱하기 3. 아니면 6으로 나누면? 3이 6, 나머지는 0. 하여튼, 뭘로 나눴을 때 0이 나와야 돼, 0이. 나머지가 있으면 안 돼. 5 같은 경우, 뭐, 3으로 나눴는데, 그럼 이게 2가 나오죠. 나머지가 2가 나오잖아요. 맞죠? 몫이 1이 나오고, 나머지가 2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머지가 0인 거. 이게 이제 약수고. 합성수는 1과 자기 자신 위에 약수를 가진 정수. 합성수. 자, 합성수. 1과 자기 자신 위에 약수를 가진 정수. 그럼 뭐 이거지. 소수의 반대지. 소수. 예? 1과 자기 자신 위에 약수를 가진 어떤 수나 식을 나누어 딱 떨어지는 수를 가진 뭐 아까 말했던 이거죠. 합성수 같은 경우는 아까 뭐 4번 4, 6 이거죠. 2로 나눴을 때 딱 0으로 떨어지잖아요. 이거 1과 자기 자신 위에 약수를 가진 정수. 소수하고 틀리잖아요. 소인수 분해 합성수를 소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방법. 자, 이거 한번 보죠. 밑에. 자, 모든 양의 정수는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음은 10 이하의 소인수 분해에 대한 얘기다.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대. 소인수 분해는 뭐냐면 합성수를 소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거. 합성수. 이런 거. 4, 6, 8, 9. 합성수라는 게 뭐냐면 1과 자기 자신 위에 약수를 가진 정수잖아요. 4,
곱하기 4, 2 곱하기 2, 또 있잖아요. 맞아요. 1 곱하기 6, 2 곱하기 3. 그 다음에 1 곱하기 8, 뭐2 곱하기 4, 뭐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근데 이런 수들을 뭐로? 소수로 다 표현한 거예요. 이게 보시면 알지만 2도 소수, 3도 소수잖아요. 다 소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소수로. 이게 소인수 분해예요. 어떤 수를 소인수 분해한다는 것은 어떤 수를 곱하기를 하는데 그 곱하는 인자들이 뭐다? 다 소인수라는 거예요. 소인수. 그 말인 거예요. 그렇게 분해를 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자리 수일 때는 이렇게 빨리빨리 계산되지만 그게 뭐 100자리, 200자리일 경우 컴퓨터로 그걸 계산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린다는 거죠. 소인수 분해가 뭐다? 어떤 수? 그러니까 합성수. 합성수가 뭔지 알죠? 자기 자신 위에 나누어서 나누어지는 수, 그게 합성수인데 이 합성수들을 뭐로 다 표현한다? 소인수로, 소인수의 곱으로 표현한다. 이게 소인수 분해예요. 이게 소인수로 곱으로 다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컴퓨터로 빠르게 소인수 분해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193자리 수를 소인수 분해하는데 2.2GHz 옵테론 CPU 30개를 동원해서 약 5개월이 걸렸단다. 5개월 걸렸답니다. 이게 소인수 분해하는데 193자리, 193자리라는 것은 뭐예요? 이런 숫자가 있겠죠. 합성수가 있겠죠. 뭐 이런 게 1, 3, 2, 5. 이게 뭐? 193자리. 이걸 소인수 분해한 거예요. 소인수 분해하는 게 뭐예요? 합성수를 소인수만 가지고 곱하기를 한 거예요. 소인수만 가지고 곱하기 할 수 있는 소인수 값들을 다 찾아낸 거예요. 4, 1 곱하기 4, 2 곱하기 2, 이렇게. 만약 8, 8이면 어떻게 해요? 1 곱하기 8도 있잖아요. 근데 소인수만 돼야 되니까 8은 소인수가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야. 또 찾는 거예요. 2 곱하기 4. 2는 소인수가 맞는데 4는 소인수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거 소인수, 소인수, 소인수 맞잖아요. 그래서 8, 8의 소인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거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자릿수가 아니라 193자리. 이걸 찾는데 2.2GHz CPU 30개, 이걸 가지고 5개월 걸렸대요. 5개월. 그만큼 암호화를 깨기 힘들단 말이야. 30개 가지고.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인수 분해가 이거다. 이걸 계산하는 거다. 수학적인 시계에 의해서. 라는 거예요. 소인수 분해의 어려움은 RSA, 라빈과 같은 암호 알고리즘에서 핵심 요소가 된다. 자, 이산대수. 이산대수는 A의 X의 제곱은 B를 만족하는 X를 가리킨다. A하고 B가 있는데 A의 X승을 해서 나눈 나머지가 뭐하고 같다? B하고 같을 확률. 네? A와 B를 알고 있는데 X를 몰라. 근데 이 X를 찾았는데 A의 X승의 나머지가 B인 걸 찾아내는 게 이산대수의 핵심이에요. 나눈 나머지가 B인 거.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나눈 나머지가 중요한 거예요. 네. 이산대수의 단순한 형태는 Z, P, 이거. 그래서 1은 이래서 P-1까지. 이고 이 군에서 어떤 수 K를 그러니까 P를 내가 구하는 거예요. P를 구했는데 1에서 P-1 사이의 값들을 하나 빼요. 그게 K예요. 네? K. 그리고 K제곱을 구하려면 그 수를 K번 제곱한 다음 P로 나는 나머지를 구하면 된다. 기억하세요? 뭐의 X승을 나눈 나머지가 B인 경우 이걸 찾는 게 이산대수예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소인수 분해 이산대수가 뭐냐? 형태는 이게요. 8이 있다. 그럼 이걸 소인수 분해하는 거. 소인수 분해하는 것은 이걸 곱하기 해서 나눌 건데 그 나누는 그 값들이 인자 값들이 다 소인수 값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 수, 이 세 개, 2, 2, 2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소인수를 분해한 거예요. 소인수. 8을 소인수 분해했어. 소인수 분해라는 것은 소인수 값들만, 소, 소수 값들만 사용해서 나누는, 곱하기 하는 거예요. 곱하기 한 그 소인수 값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소인수 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해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8은 처음에 1 곱하기 8. 아니다. 8은 소수가 아니지 않느냐. 그 다음에 2 곱하기 4. 4는 소수가 아니다. 또 분해시키는 거예요. 2는 맞다. 1도 맞고. 그래서 이제 4를 분해시키는 거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분해시키니까 3개다. 소수다. 끝. 소인수 분해 끝. 이게 소인수 분해. 2, 3 대수는 뭐예요? A의 X는 B다. 그래서 어떤 A 값을 X 자식을 해서 그걸 어떤 값으로 나누기 했는데 그게 B다 라는 거죠. 이거 다시 해볼게요. 이산대수는 AX는 B를 만족하는 X를 가리킨다. 이산대수의 단순한 형태는 어떤 수의 K제곱을 구하려면 이게 잘못된 것 같아.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이거 X가 아니라 이거 K가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2군에서 어떤 수 A 어떤 수의 K제곱을 구하려면 그 수를 K번 제곱한 다음 P로 나눠. 나머지를 구하면 된다. 예를 들어 Z5 이거에서 5의 5제곱을 구하는 경우 5의 5제곱을 구하는 경우 3125이고 3125를 5로 나눈 나머지는 0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P는 자기가 고르는 거예요. 맞죠? P를 자기가 P를 고르는 거예요. 피를 자기가 구하는 거예요. 맞죠? 된다. 예를 들어 이거 해서 이렇게 해서 5로 남은 나머지가 0이므로 5는 0이다. 이걸 만족하잖아요. 예. B가 0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맞죠? 1일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예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합당한 예를. 이 식을 만족하는 예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수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P하고 X라는 A가 나오는 거죠. P하고 O가 나오고 그 다음에 X를 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때.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산대수 문제는 이걸 찾아내는 거죠. 자, A에 K를 해서 B가 나와요. 이 나머지라는 거죠. 근데 P는 자기가 고를 수 있어. 그래서 이거죠. A에 K를 해서 나누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나머지 기호죠. 이게 나머지. 뭘로? P로 나머지를 해서 뭐가 나와야 돼? B가 되는 K를 찾는 거야. K를. 아니면 A를 찾을 수도 있는 거고. A를 찾을 수도 있는 거고. 맞죠? 이 식에 만족하는 이걸 찾아내는 거야. 이게 수식으로 이게 이산대수라는 거야. 제가 잘 설명을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제가 좀 많이 버벅거린 게 있는데 핵심이 이거라는 거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산대수하고 소인수 분해 이 차이점 이 느낌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소인수 분해는 8을 기억하고 있고 이건 소인수로
수로 이 분해하는 방법, 이게 소인수 분해고, 이산대수는 어떤 수의 자승을 P로 나눈 나머지가 B가 돼야 돼요. 이 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A 값을 모르든가 K 값을 모르든가 해서 몰랐을 경우에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 값들을.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좀 뭐냐면 조금 사람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보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생략된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부드럽게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아서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DPL만 키 교환에서는 비밀 숫자의 거듭 제곱을 이용하여 비밀 숫자에서의 거듭 제곱을 이용하여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송한다. L가말과 ECC 등의 암호체계에서도 비슷한 방법을 사용한다. 자, RSA 이걸 가지고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소인수 분해죠. RSA는 네. RSA는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중의 하나로 암호화뿐만 아니라 전자 서명이 가능한 최초의 알고리즘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정리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자서명 부분에서 하는 거죠. 정리한 게 없나? 이것밖에 정리 안 했나? 내가? 전자서명에서 나올 거야. 제가 한번 다시 볼게요. 여기서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그림이 아마 그 그림이 제가 밑에서 설명한 것 같아요. 전자서명에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림을. 이 그림이에요. 전자서명 알고리즘 보면 소인수 분해가 있죠. 그래서 소인수 분해 RSA하고 라빈이 있는데 근데 전자서명에 쓰이는 알고리즘은 RSA예요. 맞죠? 그 다음에 이산대수에는 DPLMAR 계통이 있고 타원 곡선이 있어요. 타원 곡선을 이용한 이산대수인데 이산대수 외에도 DPLMAR 있고 DPLMAR은 그 공개키 그 알고리즘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얘는 대칭키 암호에 들어가는 DPLMAR이에요. 근데 이해하기 편하도록 제가 여기다 쓴 거예요. 왜냐하면 L가말이 DPLMAR을 자기 알고리즘 사용해서 L가말이 나왔거든요. 이 족보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족보가. 네.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수학적인 이 강계도이기 때문에 이게 뭐 공개키냐 아니면 대칭키냐 이거일 때는 이제 이게 그림이 틀린 거예요. 자, L가말이 있고 그 다음에 L가말도 전자서명이 돼요. 그 다음에 어떤 거? DSA도 전자서명이 되는 거예요. DSA. DSS하고 DSA는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DSA가 붙은 것들은 어떤 것이든 간에 전부 다 전자서명과 관련된 거예요. 알겠죠? KCDSA는 K가 붙었기 때문에 한국 전자서명. DSS, DSA는 USA 관련된 전자서명. ECDSA는 이것도 전자서명. 그렇지만 ECC는 전자서명이 아니다. 이걸 알아달라는 거죠. 이 그림 같은 거. 예. 지금 그걸 알기 위해서 제가 이까지 왔어요. 다시 돌아갈게요. 죄송합니다.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이 그림이 여기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예. 여기 없어가지고 좀 아쉽네요. 자, 지금 어떤 걸 한다? RSA는 뭐다? 소인수 분해요. RSA는 1978년 뭐 몰라도 되는 거죠. 세 명의 개발자 이름을 딴 앞글자를 따서 RSA 암호체계 안전성 딴 것이다. RSA 암호체계 안전성은 큰 숫자를 소인수 분해하는 것이 어렵다. 193자리 이걸 소인수 분해하는 거죠. 예? 소인수 분해하는 게 뭐죠? 소수들의 곱하기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곱셈에 들어가는 소수들을 찾는 거죠. 이게 무지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양자 컴퓨터가 시행화되면 RSA 알고리즘은 쓸모가 없어질 것이다. 근데 그게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뭐 괜찮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공개키 암호화 방식은 공개키는 모두에게 공개되어도 되는 키이며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되고 암호화된 메시지는 소유주만 알고 있는 개인키를 통하여 폭파할 수 있다. RSA 암호화 방식은 반대로 개인키로 암호화하고 공개키로 폭파한다. 자, 이거에 대해서 또 한번 말해보죠. 앨리스 공개키 개인키 앨리스의 공개키로 암호화를 한다. 이걸로 암호화를 한다. 암호화를 한다. 그러면 누구만 풀수 있다? 앨리스의 개인키로. 이 경우는 편지 보내는 경우죠, 편지. 맞죠? 이 경우는 편지. 그러면 이제 여기는 앨리스가 안 들어가는 거고, 누가 들어가요? 이 공개키는 바베 공개키가 들어가죠. 이렇게 바베 공개키로. 맞죠? 편지 보낼 때. 그러면, 원래는 이제 바베 공개키로 암호하고, 바베 개인키로 이제 복화하는 거죠. 바베 개인키로 복화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건데, 이 반대의 경우가 있잖아요.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앨리스의 개인키로 암호화를 하는 거죠. 다시 정리할게요. 이렇게 정리하니까 뭔가 뽀대가 없어. 뭔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 확실하게 해야지. 자, 앨리스가 있고 바비 있어요. 자, 원래는 이게 공개키가 있고 비밀키, 대칭키가 있죠. 아니, 공개키가 있고 개인키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공개키, 개인키가 있죠. 자, 앨리스가 바바한테 편지를 보내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암호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베 공개키로 암호화를 하죠. 맞죠? 인크립션 하고, 자, 그러면 바베 개인키로 디크립션 해서 그 편지를 반만 보는 거죠. 원래는 이게 일반적인 건데, 지금 RSA에는 어떤 거? 이런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전자서명하는 기능도 있다는 거죠. 전자서명. 어떻게 전자서명하는 거예요? 평문을 어떻게? 앨리스의 개인키로 암호화하는 거죠. 맞죠?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거죠. 평문을 너무 속도가 느리니까 평문을 바로 개인키로 암호화하면 속도가 너무 느리잖아요. 비대칭키는 공개키는 그러니까 이제 평문을 먼저 해시를 떠. 해시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해시 알고리즘으로. 그럼 어떤 내용이 나오면 이 내용을 뭐요? 앨리스 개인키로 서명을 하는 거죠. 서명. 전자서명할 때. 내가 보낸 게 맞다. 서명해야 되니까 앨리스의 개인키로 서명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받는 사람은 앨리스의 공개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펼쳐볼 수 있어요. 맞죠? 어떻게? 펼쳐봐. 이걸 앨리스의 공개키로 풀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앨리스가 보낼 때 얘만 보내는 게 아니고 평문 뒤에 이 보내서 전자서명 보내서 보내잖아요. 그럼 이제 평문 봤잖아요. 그럼 얘도 평문을 해시를 떠요. 그럼 그 해시 값이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 값을 앨리스의 뭐 공개키로 암호화 풀면 이 해시 값하고 이 해시 값이 같으면 누가 보는 게 맞다? 앨리스가 보는 게 맞다. 이게 전자 서명한 거예요. 서명. 내가 보는 게 맞다. 내가 보는 게 맞다. 전자 서명하는 거예요. 자, 서명할 때 하고 일반 메시지를 암호할 때 틀리죠. 근데 RSA는 이두 가지 다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근데 라비는 어떤 기능만 가지고 있다? 라비는 UF 기능. 평문만 암호해서 보내는 이 기능밖에 없다. 근데 RSA는 전자 서명하는 기능까지 포함되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키의 생성. 앨리스와 바비 비밀 메시지를 주고받고 싶을 때,
앨리스가 밥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면 먼저 밥의 공개키가 필요하다. 밥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공개키와 개인키를 만든다. 자,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이제 하는 거예요. 예. 그걸 알기 위해서는 약수를 알아야 돼요. 약수, 어떤 수나 식을 나누어 나머지가 없이 떨어지는 수나 식, 이게 약수죠. 공약수는 공통인 약수, 최저 공약수, 공약수 중 가장 큰 수. 서로서 최저 공약수가 72수를 말한다. 자, 서로서로 알기 위해서 이것들 다 한 거예요. 약수. 자, 한번 해보죠. 이게 나온 거 8의 약수, 12의 약수. 자, 8, 12의 약수를 1 곱하기 8에도 0으로 떨어지죠. 2 곱하기 4에도 0으로 떨어지잖아요. 맞죠? 그랬을 때 약수는 1, 2, 4, 8이 나오는 거죠. 아, 4, 8 이렇게 나오는 거죠. 12는 1 곱하기 12에도 0으로 떨어지죠. 2 곱하기 6을 해도 12로 떨어지죠. 3 곱하기 4에도 떨어지죠. 맞죠? 그래서 이 약수는 1, 2, 3, 4, 6, 12. 최대 공약수가 뭐예요?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 공약수가 뭐예요?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 1, 2, 4. 1, 2, 4. 맞죠? 그래서 공약수는 1, 2, 4예요. 맞죠? 최대 공약수는 공약수 중 가장 큰 수예요. 맞죠? 이거 말하는 거죠. 서로서는 최대 공약수가 1이어야 돼요. 무조건 1이어야 돼요. 그 말인 즉슨 어떤 거냐면 한쪽에서는 어떤 값만 나와야 된다? 나눌 수 없는 값이 나오죠. 이런 거 소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1, 2, 뭐 3, 뭐 5, 7, 11, 뭐 15, 이 값이 나와야 되는 거지. 최대 공약, 아니, 이게 공약수가 1, 2, 4 나왔다면 한쪽에서는 1, 2, 3, 7, 11, 15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왜냐면, 1은 자기 자신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도 1 곱하기 2, 1 곱하기 3, 1 곱하기 5. 그래서 이 두 개의 최대 공약수가 1인 거. 그럼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이제 서로서로 찾는 거예요. 서로서를. 이거 같은 경우 약수가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최대 공약수는 두 개가 아니 뭐야 공약수는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게 1, 1밖에 없잖아요. 그럼 최대 공약수는 1이고 이거 서로서 관계가 되는 거예요. 1 서로서 관계. 자, 이제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소윤수 분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나오니까 PQ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소수를 선택한다. PQ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소수를 선택한다. 그래서 그걸 n을 구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p-1, q-1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인크립션, 디크립션이요. 그러면 이게 암호화키, 이게 복호화키예요. 이제 밥이 구하는 거예요. 밥이 자기 걸 구하는 거예요. 자기 걸. 그래서 밥이 어떻게 보냐면 먼저 n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이걸 구하고 그리고 최종 구하고 싶은 것은 인크립션 키 값하고 디크립션 키 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인크립션 구하는 식은 뭐냐면 이것보다는 여기에 나온 결과보다는 작고 이거와 서로서인 종수를 찾아야 돼요. 그게 인크립션이 될 수 있어요. 인크립션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 자기예요. 자, 디크립션은 이것도 같아요. 이것보다 작고 디크립션 값하고 인크립션 값 그리고 나누기 했어요. 이걸로 나누기 해서 이런 수가 D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따 한번 문제를 풀면서 한번 해보죠. 자, 밥의 공개키는 N이에요. 공개키는 개인키는 ND이다. 밥은 N2만을 앨리스에게 공개한다. N하고 2만을
앨리스한테 공개하는 거, 공개키가. 얘나고 이. 앨리스는 이 공개키를 사용하여 자신의 메시지를 암호화한다. 여기서 PQ의 보안은 매우 중요하다. 자, 공개키는 뭐예요? N하고 E. 이게 공개키예요.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RSA에서 상대방한테 공개할 수 있는 키는 그래서 N하고 E예요. 그 다음에 PQD는 비공개예요. 네, 비밀키예요.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네, 문제가 그렇게 나오니까. 이 값을 참고하여 D 값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개의 키를 생성한 후에 PQ를 삭제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N, E는 공개되어도 상관없지만 PQD의 값은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다음은 실전 예제를 다룬 것이다. 첫 번째, P하고 Q를 구한다. 뭔데? PQ는 서로 다른 소수예요. 소수. 11도 소수고 5도 소수예요. 맞죠? 그 다음에 N을 구해요. N을 구하는 식이 뭐예요? P하고 Q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11 곱하기 5 하니까 55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구하는 식은 뭐예요? P-1, Q-1을 곱하기 하는 거죠. 그래서 10 곱하기 4는 40이 나오는 거예요. 자, 1을 구하는데 이건 40보다 작고 40과 서로 소인 정수를 찾는다. 40 같은 경우는 이거잖아요. 40. 몇 개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20. 25. 5. 그래서 나오는 게 22죠. 12고 5고 맞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 곱하기 40 맞죠? 2 곱하기 20 4 곱하기 10 뭐 이렇게 2, 4, 4, 2, 8, 5, 8, 40 5, 8, 40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1, 2, 4, 5, 8, 10, 20, 40 서로서로 구해야 돼요. 서로서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2는 이것보다 작고 40보다 작고 서로서인 정수값을 구한다. 서로서가 되려면 1의 값이 나오는 애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얘는 많죠. 서로 소인 거 많잖아요. 뭐 1도 될 수도 있고 맞죠? 2 그 다음에 3 5 7 뭐 11 뭐 13 17 뭐 이런 게 서로 소인 거잖아요. 예. 그 중에서 7을 선택한 거죠. 7을 40보다 작은 서로서가 되는 애를 고르면 돼요. 이제 7을 고른 거예요. 7을 선택한 거고 자 D는 40보단 작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D를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냐 이게 D 곱하기 2잖아요. 2는 7을 선택했고 모두 4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은 수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가 돼야 되느냐 계산해야 되는데 D가 그러면 23이 돼야 돼요. 한번 계산해 볼게요. 계산기로. 제가 설명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한번 풀어보는 거죠. 제가 설명을 잘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설명을 알아들을 때까지 그래서 D가 23이 되면 나머지가 1이 되는지 한번 해보죠. 23 곱하기 7 나머지 40 하면 1이 되잖아요. 그러면 D는 23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N이는 공개키는 N이 55고 그 다음에 E가 7이니까 55하고 7은 앨리스한테 가르쳐주는 거고 개인키는 N하고 D 55하고 2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한번 풀어보죠. 한번 제가 정확하게 푸는지 모르겠는데 자 암호화는 이게 실제 문제 나오는 거 실제 문제 암호화는 M의 E의 제곱 플러스 모두 N 복호화는 M은 C의 D의 모두 N이다. 다음은 실전 예제를 다룬 것이다.
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한번 다 적어볼게요. 자, 이거 C. 여기서 한번 풀어보죠. 제가 못 풀 수도 있잖아요. 제가 못 풀 수도 있어. 맞잖아요. 2죠. 그 다음에 이거. 아,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다 이게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하고 이제 컨트롤 C에서 이걸 메모장으로 이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해보죠. 제가 버벅거리더라도 한번 풀어볼게요. 아, 이게 이렇게 됐구나. 에이씨, 다시 해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캡처를 다시 하죠. 얼마인가? 이것까지 알면 되니까. 직접 풀어봐야죠. 네. 안 보고. 자, 했어요. 자,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실전이에요.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꽤 길게 찍고 있어요, 지금.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 이제 그래서 평문 메시지는 얼마인가? 평문 메시지. 평문 메시지 구하는 거예요. 그럼 평문 메시지는 뭐예요? M은. 자, C가 7이에요. 그리고 D가 N, E. C가 7이고 이게 D 뭔지 몰라. 아무 문을 구해야 되는구나. 아, 죄송합니다. 이게 구해야지. 아. 저도 오릇돼서 놔둬서 저도 헷갈릴 때 있어요. 보면. 여기서 이제 해볼게요. 안 보고 풀어야지. 그게 나도 공부되는 거니까. 죄송해요. 이렇게 해서. 자, C의 값이 있으니까 이렇게 C를 먼저 풀어본 거죠. 7. M을 구하는 거니까. 7은 M이 뭔지 몰라. 그 다음에 E 값은 3이잖아요. E 값은 3. 모두 N이 얼마예요? 15죠. 맞죠? 이 값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이 나오더라. 네, 7. 이게 7 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7이 났어. 이 값을 찾는 거예요. 맞죠? 이 값을 찾는 방법은 이 보기를 알아야 돼요. 90, 13, 14. 90, 13, 14. 한번 찾아보는 거죠. 7은 9에 3. 7은 90, 10에 3, 모두 15. 이거 다 계산해 보는 거죠. 7은 90, 13이 답이잖아요. 그건 우리 알잖아요. 이것까지만 해보게.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모두 15.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저는 계산기로 할게요. 시험 칠 때는 계산기 없어요. 예. 그래서 좀 쉽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예. 내 얼굴 없애버리고, 이제 할게요. 예. 9의 3승, 3승, 나머지 15. 9가 나왔어. 7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야. 10의 3승, 나머지 15. 10이 나왔어. 7 아니죠. 이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13. 13의 3승. 이거 아니다. 13에 3승. 나머지 15. 7 나왔잖아요. 그러면 13이 답인 거예요. 13. 그럼 13이 답인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문제가 나올 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N을 구하고, 이걸 구하고, E를 구하고, 뭐, D, 뭐, 이렇게 해서, D의 값은 얼마인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뒤에 값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뒤에 값을 이렇게 이제 문제를 이제 내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뒤에 값 2를 7로 선택했다. 이제
P, Q, 그 다음에 E를 딱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D를 구하시오. 그럼 D를 구하려면 이 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맞잖아요. P, Q. 이 계산식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해봐요. P. P는 11.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P. P는 뭐 11. 만약 Q는 5를 선택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N은 얼마 있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E까지 가르쳐 주는 거죠. E는 얼마다? E는 7이다.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건 N은 얼마냐? N은 P 곱하기 Q잖아요. 55. 5 곱하기 11은 55. 이렇게 구해야 되고, 이건 얼마냐? 그러면 11-1 곱하기 뭐, 5-1은 10 곱하기 4잖아요. 40.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E는 구했잖아요. 그냥 D를 구하라고 나오는 거죠. D. D. D는 D 곱하기 2. 그 다음에 이걸 뭘로 나눈다? 모두 뭐로? 이걸로 나눈가? 저도 시험 끝나서 헷갈려요, 헷갈려. 잘 모르겠어. 시따임이 맞네. 는 1. 이걸 구하는 거예요, 이걸. 이걸 구하라고 나오는 거죠. 한번 풀어볼까요? 이제 다 적었으니까. 자, 이제 구하면 이제 되는 거죠. D가 얼만지 몰라. D가 얼만지 몰라. 그래서, 맞죠? D 곱하기, 맞죠? D를 이렇게 구하는 거죠. 예. 그래서 D가 얼만지 모르고 곱하기 2는 7로 줬죠. 그리고 이게 나머지는 이렇게 하거든요. 이따에는 40이죠. 근데 이게 1이 돼야 돼. 그럼 D는 얼마냐? 골치 아프겠네. 문제가 안 나오면, 뭐야, 문제가 뭐 1번, 뭐 10, 11, 12 이게 안 나오면 정말 헷갈릴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러면, 답이 얼마지? 23이 나와야 되네, 23. 23이.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아마. 문제가 나올 거예요. 23, 24, 25. 그래야지만 계산해요. 안 그러면 계산하기 힘들어. 23이 나왔다고 치고, 그럼 D가 얼마냐? 이제 구하는 거죠. 사람이 그 계산기 없이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곱셈을 주겠죠. 누가 얼토당토하는 걸 주겠어요. 23 곱하기 7. 나머지 40은 1. 나왔죠. 그래서 23이 되는 거예요, 23이. 뭐 나오겠죠.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뺏기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RSA에서 공개되어도 되는 것과 공개되면 안 되는 것 뭐냐. 공개되어도 되는 거 N. 그 다음에 E. 그다음에 공개되면 안 되는 거 P, Q, D. 이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공식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 또 문제는 이 식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 다풀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실기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 권장사항도 있구나. N의 비트수는 적어도 1024비트가 돼야 된다. 이상. N의 비트수는. PQ는 512비트 이상이 돼야 된다. PQ는 512. 154 자리 이상 실순수. PQ는 같지 않고 거의 비슷한 크기의 소수여야 된다. P-1과 Q-1은 커다란 소인수를 가져야 된다. 소수 인자값을 가져야 된다. P-1, Q-1의 최대 공약수는 작아야 된다. 뭐 이런 뭐 권장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 시험에 문제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